북한 돋보기의 세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서 정말 신기하고 또 놀랍습니다. 자, 이름하여 탈북 미녀들이 말하는 북한 조폭의 비밀, 그 첫 번째를 공개해주세요. 탈북 미녀들이 말하는 북한 조폭의 비밀, 나는 조폭의 딸이었다. 아니, 그럼 이 탈북 미녀분들 중에 조폭의 딸이 있습니다. 딸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태민 씨의 눈을 봤는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근데 왜 태민 씨냐면 보통 그런 조직폭력배의 따님들은 굉장히 그 아빠와 삼촌들의 보호 안에 살기 때문에 좋네. 약하고 순하고 피부가 하얘. 맞아. 공주님 같은. 밖에 안 돌아다니게 하고. 이순실 언니. 이 DNA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DNA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실이 언니의 가족은 거의 붕어빵. 아니죠. 순실이 그러니까 조폭의 딸이 아니라 저분이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폭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딸도 이어서. 한유진 씨가 저는, 한유진 씨가 아까 간 크게 자랐던 것 같아요. 킹힐도 막 신고. 옷도 약간 좀 과감하게 입고. 이런 게 아버지가 조폭이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있다. 네. 자, 과연 누굴지 정말 궁금한데, 자, 나는 조폭의 딸이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아, 군주스 들러. 주찬양 씨. 아빠 닦아 맡길게요. 북한에는 대가리를 안 하고 두령이라고 해요. 두령 또는 부두령이라고 하고 참모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처럼 저희 이모부가 두령이었고 아빠가 부두령이었어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처럼 뭐 예를 들어서 참모 뭐 부참모 있는 게 그게 다 예를 들어 별명이 붙어요. 까뿌리, 뭐, 꺽다리, 이렇게 딱 별명이 있어서 한 우두머리가 한 15명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절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빠네 패가 있었는데, 아빠네 패는 이렇게, 막 이제 아까처럼 앵도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덜패였어요. 그러니까 왜 덜패였냐면요. 이렇게 덜로 싸워요. 무기가 덜이에요. 그래서 덜패고. 그 덜 가지고 싸울 때 있잖아요. 덜 하나는 던질 수 있지만 하나는 마지막까지 넣으면 안 돼요. 죽으니까, 자기가 맞아 죽으니까. 예, 네, 그렇게 싸우는 파였고. 아버지도 돌을 잡으셨대요? 당연히 잡았죠. 아빠는 싸울 때 신발을 꺾어 신고 들어간대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대박이다. 이거 멋있다. 왜냐면 난 도망갈 의사가 없다예요. 네. 여기서 죽겠다예요. 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된 동기는 솔직히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진짜 억울하게 끌려가셨군요. 아빠가 반동 자식으로 되게 멀렸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1등 됐었는데 그 반동 자식이랑 그 낙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받으며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간질을 당하거나 대부분이 뭐 그러다 보면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이 그렇게 그렇죠. 하루아침에 반동 자식 된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은 잘 나갔어요? 야무지게? 뭐 괜찮게 나갔어요. 설패 이렇게 막 싸움꾼들이라면 무작정하게 주먹이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해서 싸움 안 해요. 야 똥이 더러워서 피 안 입어. 웬만한 약간한 싸움을 다 그냥 젖어요. 젖어다가 완전 있잖아요. 기분 나쁘거나 완전 욱욱할 때 그때 이제 좀 조직에서 딱 싸워.